남았네요. 여기다가 뭘 넣을까요? 양배추 조금 남아있던 거. 색깔이 예쁘게 물들겠어요. 오늘은 간 닭고기입니다. 민스트 치킨이죠. 그라운드 치킨이라고 하죠. 엑스트라린 지방이 거의 없는 거. 뭐 닭가슴살일까요? 뭐 그렇게까지는. 여튼 저는 이 정도 양으로 할 텐데 하나에 454g이니까 한 1kg가 좀 안 되는 양이네요. 900g 정도 이걸로 할게요. 저 여기다가 뭐뭐를 넣을지. 갈아놓은 치킨에 그린 어니언, 파 넣고요. 양념을 해줄 텐데 요거 다진 생강 요거 넣으려고요. 리얼 큐브. 아싸 편해요. 아니 좋았어. 이렇게 너 이렇게 이쁘게 그렇지 그렇지 울지 말고 빨리 가자. 아이고 자 일단 요렇게만 쉽게 쉽게 붙였어요. 왜 집에서 먹는 거잖아요. 이쁘게 막 그게 손님 올 때나 이렇게 하고 요렇게만 해도 맛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맛있게 먹을 거예요. 일단 이거 해놓고 간단하게 저 그린빈도 삶아놓고 그 다음에 스윙이 데려오고 난 다음에 마주하면 되겠죠. 그린빈이에요. 그린빈인데 이걸 삶아가지고 조물조물 묻혀볼게요.
지금 여기에 미림하고 아미노스, 그러니까 미림, 간장, 설탕, 수화부죠? 쓰시는 분들은 그세 가지를 거의 동일 비율로 넣었어요. 넣었고요. 이제 바글바글 한번 끓여서 졸여주듯이. 요 밑으로 약간 액체가 있거든요. 요 양념에다가 쫙 졸이듯이 해주면 아주 더 맛있는 반찬이 되는 거죠. 뭐지니? 자, 그린빈 삶은 거에는요, 그냥 약간 고춧가루만 들어가는 양념 간장으로 조물조물 묻혀서 먹을 거예요. 간장 넣고 마늘, 참기름, 또뭐 넣니? 수어브, 슈가. 조물조물조물조물. 남은 거는 내일 신랑 도시락 싸는 날이라서 아침에 조리기만 하면 되죠, 양념에. 됐어요. 그린빈을 가끔씩은 삶지 않고 올리브 오일에다가 살짝 중약불 정도에서 자근자근 부드러울 때까지 이렇게 구워주나? 이거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하면 돼요. 소금을 취해 3~5cm만 얹어서 먹어도 맛있죠. 저는 키위가 이렇게 먹으니까 좋아해요. 뭐지도 좋아해? 아까 소리가 나가지고, 뭐야.
진짜 맛있겠다, 진짜 이거. 자, 아침 신랑 도시락 준비 어제 남았던 거, 간 닭고기 살리다가 했던 거 있죠? 저녁에 먹었던 거 남겨놓고 지금 조리고 있고요. 그리고 계란말이, 오늘은 계란에다가 완두콩하고 당근 있는 거, 파 조금 넣고, 거기다 오늘은 간장 넣으려고요. 소금 대신에. Thank you.